네. 그래도 뭐 아 뺏긴 게 좀 아쉽긴 한데 왜냐면 뺏 이걸 글로벌 골드라서 그럼 라이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였거든요. 네, 또 블루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냥 so same. 네. 네, same 정도. 이러면 CS 차이 더 벌릴 수 있고. 네. 집 한번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 이번 경기 장승백이님 딜리안 기대됩니다 지금. 진짜 그래프 뚫을 것 같아요. 스택이 벌써 300 가까이. 네. 집에 안 간 거예요? 돈 꽤 있을걸요? 1400. 1400. 바로 기계 안 가면 뽑아도 되고. 바텀 실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다만 트리사나가 2킬. 헬멧의 신발이라 강인함 효과 받고 있죠. 뭐 잡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한번 뒤집으려고. 이번에부터 밀고 가겠죠 뭐. 자 리신, 리신 지금 땅풀이에요. 땅풀. 아 불 빠졌어요. 자 그래도 그런 리신 트리사랑 함께 쓰레 잡혀도 아 이분은 잡히고요. 베이지 잘 넣었다. 자 근데 이쪽 트리사나가 풀피라서 네. 좀 부담스러운 상황. 문제는 리산드라. 어? 문제는 리산드라. 자 피가. 문제는 리산드라거든요. 자 굿입니다 이거. 거리가 됐어요. 무조건 잡혀요. 정화 성공했었죠. 네. 다 안 나고 킬 나왔네요. 아이고. 어떻게 잡았지 안지를? 이게 설마 텔포 쓰려고 했나요? 아니겠죠? 어? 다이브 했네요 그냥. 비볐네요 정화 쓰고. 와. 이야 잘한다 신지드라 신지드. 라이즈를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네요. 그냥 쭉쭉 밀면서 크다가 한 타임을 노려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어느 정도 템 나오니까 바로 그냥 싸운 거네요. 6킬도 없고 뭐 지금 블루골드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유불리 없습니다 전혀. 네. 어느 한쪽이 뭐 신지드 베인이 있다면 후반 완기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이쪽도 카시라이즈예요. 아 근데 CS 차이가 거의 뭐 비등비등한데 네. 리산드라가 킬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리산드라가 성장을 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리산드라 지금 집에 가면 성배 나오고 남아요 돈 오히려. 그렇죠. 아까 드래곤도 또 스킬 했기 때문에. 네. 집에 가면 진짜 아테나 안 가고 막 100킬까지 있어요. 사실 지금 쫄분이 되는 상황이죠. 네. 자 이블린 이블린 동템 가네요. AD 그렇죠. 요거 가는 거죠. 도범 장르 요거. 네. 탑이 문제인데 CS 밀리고요. 네. 아 베인 모란검 프리도 모란검 똑같이 지금 보스는 완전 상황이 똑같고 템이나 그런 게 미드도 사실 큰 차이가 원래도 아니거든요. 정글이 리신이 좀 앞서고요. 샵은 신지가 조금 앞서요. 글로벌 똑같습니다. 팽팽해요. 조합도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 정말 다른. 아 대박. 빵을. 들어갑니다. 이거는 살리겠다는 거죠? 네. 트리사나도 살리겠다. 전면 어쩔 수 없고요. 와, 부재 감옥이 갱타임마다 제대로 들어가네. 관심. 관심. 맞전면. 피해스 음파! 자, 근데 이거는. 나! 아, 살았어. 와, 경기. 와, 리산드라도 잘하네요. 학살 중입니다. 바텀에서 킬 났네요, 결국. 왔어요! 아, 신도 왔어요. 전사죠. 야, 이거는 뭐. 이분이 전멸하면 좋은데! 그걸 찼어요! 신지드가 내려오면서 네. 미드 쪽까지 균형이 깨집니다. 바텀은 베인이 크고 있고요. 베인 아, 순식간에 4킬 됐어요. 모란검에. 방금 전 그 갱한번으로. 이런 힘들죠. 근데 그게 있어요. 베인이 라이즈 카시아보다 힘쓰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베인이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 아니에요. 신지드나 베인이. 근데 문제는 앞에 신지드 리산드라가 파고들면 라이즈랑 이제 리신이 막아줘야 되는데 라이즈가 생각보다 지금 성장이 신지드에 비해서
물론 뭐 템 두 개 나왔습니다만 사실 잘 컸을 때는 지금 연금지팡이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채팅창 보고 지금 알았는데 라이즈가 테이프를 한 번도 안 썼죠 지금. 네. 아 이건 좀 왜냐면 아쉽네. 신디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포기하더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보시 좀 바텀 쪽에 몇 번 네. 뭐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몇 번. 근데 아마 테이프를 쓸 때 막 이게 하고 있으면 네 뒤집으니까 뒤집으면 못 가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속이 뒤집혔겠죠. 네. 본인도 가고 싶긴 한데 네. 아까는 쿨이 돌았다고 해 한번 아, 뒤집었다고 네. 결국 그런 상황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서 미리 예측할 수도 없어요. 아, 오 나비. 오늘 경기들이 서포트의 수준이 오 수준이 높고 헤이 멀리 섰죠. 근데 이니시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의미 없어요. 네 명이 났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거. 또 누가 말하는 거? 트리가 말하는 거예요? 트리스탄 하겠죠? 네. 남인 아니겠죠?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 밀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신지드한테 탑 먼저 밀렸어요. 신지드가 진짜 신지드스럽게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와. 어? 궁쳤어요. 신지드. 네. 드래곤. 라이즈 내려옵니다. 약간 늦어요. 라이즈는 지금 텔포가 있으면 그냥 밀다가 텔포 타고 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어, 확실히 있어. 신지드. 파랑팀. 노란검.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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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지드 내주고 욕먹고 빠지면은 누가 이득이에요. 당연히 안 빠지나요? 빠지죠. 빠지죠. 어쨌든 드래곤 내주고 이런 미드라도 미는 판단. 그렇죠. 신지대가 없기 때문에 미드 미는 판단 좋아요. 집에 가야 됩니다. 어쨌든 현재는.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신지대 잡히긴 했습니다만 신지대 잡힌이 좀 더 플러스긴 해요. 그리고 서로 잡히고 드래곤 가져가는 판단이 좋았기 때문에. 오 사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산드라. 아. 이기로 한번 살고요. 그래도 라이즈가 폭탄을 때렸는데 리사들 안 죽었어요! 리사들 안 죽었어! 아, 라이즈! 아, 그래도 카시오페아 체력 많습니다. 아. 체력 많아요, 카시오페아! 우와. 나 리산드라 왜 왔어? 아. 우와, 리산드라! 여기서 다시 올 판단을. 다시 돌아오네요. 와, 커밍순도 아니고? 카시오페아 딜은 잘 넣었는데, 다른 챔피언들이 너무 지금 녹아서. 네. 미드 그래도 미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리신, 리신, 리신. 갖다 죽죠 지금. 신지드가 셉니다. 연장지표 나왔어요 이미. 신지드 진짜 신지드스럽게 하네요. 저런 유저분들이 신지드 하면 되게 든든한데 같은 팀이. 핑화. 이거라도 밀어야 되는데. 네. 라이즈가 드디어 영감의 지팡이. 베인은 지금 가면 열정의 검 나오겠네요. 네. 크리스타나는 미드 먹고 있고요. 카시오페아는 이번에 좀 다르게 왔네요. 마법 공원 리볼버. 이거는 아 똑같은 거죠? 아까랑. 아, 네. 그 템을 가기 위해서. 네. 그렇죠. 아, 그걸 못 봤죠. 저도 헷갈렸어요. 그렇네요. 아까랑 같네요. 템트리는 항상 이렇게. 네. 저렇게 가면 맞다는 얘기예요. 장인 저렇게 가면 맞는 거예요, 저게. 자기만의 템트리. 네. 아니 맞는 거예요, 저게. 풀감도 있고. 주문의 표현도 있기 때문에 AP 챔프들이 큰 팀이죠. 만화 회복에 체력 회복도 되고 블라디도 갈 정도인데요 뭐. 아 블라디는 오히려 만화 회복 이런 게 상관없는데 더 진짜 그렇죠. 최적화된 팀이에요. 그럼에도 가는 게기 때문에 카시오페아는 완벽하죠 뭐 사실은. 저는 블라디가 가는 게 더 얄미워요. 얄밉죠. 네. 필요 없는 데도 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블라디를 위한 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좋아 블라디한테. 리신 이거 가는 거랑 비슷하죠. 목도마맵입니다. 네. 요즘에 요거를 가느냐 마느냐 요거 약간 갈림길이 있거든요. 마드레드가 좋아서 나쁘지 않아서. 네. 상대 AP들이 많아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아까부터 나미가 계속 헤이를 이니시를 거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요. 아 지금 3명 힘들죠. 3명 힘들어요. 네. 그래도 시사님 이 수준 대에서 자기가 자주 많이 안 한 캐릭터를 해도 평타 치고 있어요. 그래도 보는 눈이 있고 네. 운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이지가 또 저렇게 연거 빨리 나오고 연우 스택 쌓고 있으면 또 무섭습니다. 그렇죠. 나중 가면 빨리 나온 건 아닙니다만 뭐 다른 네. 게임에 비해서 평범하게 나오긴 했는데 신지드는 저템 무슨 템인가요? 이거 저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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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쌍둥이 그림자. 리산드라 심연 나왔네요. 완전 마방으로 가는데요? 심연 해물. 네. 그 라이즈 카시이기 때문에 딜이 라이즈 카시예요. 그렇죠. 후반에 트리딜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AP가 죽기 때문에 마방과 자신의 AP를 이을 수 있는 캠페인도 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쌍둥이 그림자가 니신에게. 마법 저항력도 되고 주문력도 올리면서 신지드?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이속도 템포 왔어 라이즈 이속도 증가시켜주고 이속도 따라 붙게 해주고 그렇죠. 거기다 주문력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네 주문력에 마법 저항력 상대 다 AP니까. 네 너무 카지가 물리면 안돼요. 아니 안 맞았어요. 석가형 응시를 운명으로 안 맞았어요. 아 못 당겼어요. 똑같이 궁이 빠졌는데 카시의 궁 빠진 게 더 커 보이네요. 인식하셨어요. 리산드라가 리산드라 죽었어요. 죽긴 죽었지만 혼자 죽고 다 잡는 그림. 자 그래도 카시오페아가 체력이 많다는 점은 언제야죠? 떴어요. 성구각도는 없어. 성구각도 다행히 없는데. 자 계속 그런다. 트리드라가 경기 수준이 앞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와 리산드라 진짜 멋있었다. 망예리 씨 이게 무섭죠 리산드라. 네. 따라 붙고 정면까지 있으면은 뭐 바이 이니시 부럽지 않죠. 거기다 자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또 존재를 가고 있잖아요 따로 두 번 사는 거예요. 네. 오우 재밌는데요? 근데 장인어른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다 잘해주고 있어요. 이게 K게임만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딜 또 1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지금도 1인데 한타 시작하면 또 달라. 성공. 리산드라 때문에 위험하죠. 오. 리산드라 때문에 위험해요. 네. 나왔고요, 이거. 망령용은. 연우까지 뒤늦게 가는 것들. 아니 베인이 딜하기 너무 좋은 어떤 거라서 라이즈가 확 녹여야 되거든요 상대를.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라이즈 템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나와서 25분 지나갔는데 그럼 잘 됐죠? 자 지금 앞점프. 둘이 앞점프 정면 신진이요. 안 맞았어요. 왜 맞죠? 그래서 나무님의 뒤에 있는데 그게 성공 타워 스톤인걸요? 여기서 앞점프를 아까 1경기 빨리 뽑기만큼이나 정말 크리티컬한 앞점프였습니다. 더 커요. 네. 왜냐면 아까도 던졌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라이즈 뭐 같이 탈 게 아니죠. 잘해주긴 했어요 라인전에서. 근데 벤 7킬이거든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즈 카시면 받아먹는 그림으로 가야 돼요. 앞점프를 뛰어서 가서 이니시 거기 싸우는 게 아니라 받아먹어야 되거든요. 아 리산드 셉니다. 이거 존냐 나오면은 리산드라 못 잡을 것 같은데. 단악기죠. 어그로 탱커죠. 네 두 번 살아요. 네, 말 그대로 어글 탱커예요. 정말 탱키에서 탱키가 아니라 아 이제 9000골드 차이 납니다. 아유 갑자기 한 번에 방금 전 한타도 그렇고 전 한타도 그렇고. 아 이랬는데도 카시오페아 또 딜1이면 어떡하지? 그럼 딜1인 거죠. 감사해야 되네. 네 그럼 진짜 센 거죠. 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은 챔프라는 거. 오늘만큼은 그래도 국내 다이아 중에서는 카시오페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보다 잘할 순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프로 제외하고 사실 이분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 트리가 템트리가 모랑이라서 그런가요? 계속 모랑 가서 막 앞장부터 이거 모랑 쓰고 뭔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트리는 사실 무한의 대검 뽑고 유령도 뽑고 이렇게 후반 보다가 한 번에 크리티컬로 막 쓸어 담는 거거든요. 일단 뭐 신디드가 좀 탱키하기 때문에 네. 포뎀을 좀 노리나요? 근데 지금 모랑검의 나이라서 그 순수 AD 자체가 높지가 않아서 그렇죠. 방관 뭐 공속이 뭐가 중요합니까? 비프 하나 더 절실한 상황이죠. 네. 와드 두 개. 와, 신디 그냥 들어오네요. 아, 지금 단단해요. 또 왔죠? 쌍둥이가 또. 아, 거기다가 또. 이속진 거의 허리띠까지. 어. 어, 녹았어요, 라이즈. 아. 상호까지 죽어 탔어요. 우와, 살렸어요. 살리긴 했는데, 라이즈가 거기서 그냥 서 있으면 안 됐었어요. 근데 라이즈가 없어서 이렇게 탓하는 거죠? 아, 타워 안에 그냥 서 있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러네요. 나미가 여는 것 같네요. 여유가 생겼나 보죠? 뭐 만화가 부족해질 것도 갈 수도 있죠. 그래도 라이즈 피치에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트리트리 또 혼자 뭐 하려고? 왜 안 썼던 거? 아, 씨야. 피바루. 어, 이블린 세요? 이블린 셉니다. 아까 못 컸던 이블린 아니에요. AD, AD. 아, 리스탄드 잘 찼어요. 리신이 그래도. 아, 우와! 소카 위지로 하고, 아, 정화. 카사딘. 아, 카사딘은 카시오페아 체력이 없어요. 카시가. 근데 이블린은 자꾸 빠지네요. 아, 물에 가모. 와, 남이 잘하네요. 카시가 방금 궁극기 굉장히 잘 쓰긴 했거든요. 예. 그 전에, 이블린 궁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진짜. 시원하게. 카시오페아는 리안드리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게임이 힘들어졌습니다. 아까는 리안드리 안 가고 데캡까지 안 왔나요? 네. 아, 상황에 따라 다른 거구나. 그렇죠. 아까는 중반에 좀 돈이 많이 모여서 한 번에 쭉 올렸는데 지금은 사실은 찔끔찔끔 모으는 상황이라 리안들이랑 데캡이랑 어떤 게 더 좋죠? 가격은 비슷하나요? 데캡이 훨씬 좋죠. 근데 왜 리안들이를 가지고 있나요? 아까 기계한 가면까지 가서 간 거 아니에요? 아까도 그렇게 말했는데 강추 이런 거 사도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마다 어떤 거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네. 어떨 땐 리안들이 가능해? 슬로우랑 뭔가 효과를 내릴 수 있어요. 리안드리가 슬로우랑 있잖아요. 네. 돈 없, 단순하게 돈 없으니까. 아니, 방출을 뽑아도 나중에 큰 지팡이 살 돈 모으기 애매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1600원 모으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데스크에 모으기가. 네. 방출 아웃봉은 사실 한 번에 살 수 있는데, 1600원 모은 다음에 다시 라바돌의 좋은 모자를 위해서 돈을 또 모으는 게. 맞아요. 실제로 AP 딜러들이 그 큰 지팡이 테크를 안 타는 유저들도 집에 왔을 때 1600원이 넘으면 자기도 모르게 큰 지팡이 사요. 그게 사실 한 번에 그러니까 원딜이 드래그 사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일대없이 큰 지팡이 하나 사는 게. 네. 내가 너무 아쉽다. 어? 아, 잘 따라요. 아쉽네요. 어? 죽어요 이거 따라가다가. 헤일. 우와. 안 맞았고요. 그게 한 2수 앞 내다본 헤일 아닌가요? 너무 아프셨어요. 아 지금 완전 싸우면서 완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다 끊길까봐. 상대는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 상대를 못 봐요. 아. 어! 와! 진짜 리산드라. 리산드라. 와! 리산드라 존냐도 있는 리산드라. 한 번 더 살아요 존냐로. 와! 가시가 잘 뽑았거든요 그게.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먹을 수 없습니다. 와, 나미 힐량도 무시무시하고요. 이런 구도에서는 진짜 리산드라만한 게 없죠. 네. 상대는 우리 못 보고 우리만 상대를 볼 수 있을 때 강제 이니시가 가능한. 그렇죠. 오늘 서울은 방금 어그를 빠지고 나가는 것도 기가 막히고. 네. 수준 높네요. 경기는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네. 이거 억지게 밀립니다. 13,000구도 차이. 상대팀이 사실 이블린만 좀 말리고 나머지 되게 잘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타 때 이블린이 또 잘하고 있어요. 너무 세요? 네.
호흡이 좋아요. 쌌던 거 다 치웠어요 이미 한타. 네. 이런 구도가 됐을 때 사실 카시오페아 힘들죠. 그렇죠. 이랜드 딜이면 미션 잘못 정한 거예요. 카시오페아 못 버텨요 지금. 생존기가 없는 카시오페아라서 막 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히 무빙으로 피하면서 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는 다 파고들고. 이상적인 건 마치 원딜을 CC 있는 서폿이 지키는 것처럼 카시를 누가 지키고 카시가 폭딜을 넣는 거예요. 그런 거 배제하고 누가 들어오든 말든 자기 딜만 꽂고 마치 원딜을 지키듯이. 하지만 그런 구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는 너무 세요. 리산드랑 이블린 신지드가 앞에서 막 다 유리해지고 뒤에서 베인이 지금 무한의 대검에 모란검에 유령무위에 소천사 가고 있어요. 최후 수상이면 안 갑니다. 왜? 네. 상대 방어이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탱커가 유일하게 리신인데 리신조차도 첫 템을 군달방패 다해요. 방어력이 첫 템을 공템을 갖고 사실 군달방패도 방템에 비해서는 그렇게 방어력이 높은 템이 아니에요. 팀파이트 템이기 때문에 지금 리신이 되게 야들야들하거든요. 베인이 순수하게 공격력만 올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네. 공속은 뭐 모란검도 있고 무령도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났고요. 수호천사 가는 게 오히려 상대에게는 더 압박인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베인이 수호천사 가면 정말 상대가 까다로운 게 뭐냐면 노릴 게 없어요. 와 이거 트위스 하나 빼고 이거 바로 먹기죠 그럼. 그래도 영원히 이거 스틸하고 트리가 2차까지 밀면 자 와드 많아요. 뭐야 다 죽었네요. 다 죽었어요. 열 중에서 둘이 이거 이쪽에서 다 처리했는데. 아 이미 이쪽 아 듀오죠. 저 지금 이 AP 이 마법사 두 명 듀오죠. 방금 이 장면 다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카시 보고 뒤집고 짠디라와 정멸군. 와 파락튼이 내셔남장을 처치했습니다. 그림 같은 장면이네요 진짜. 네 이쪽은 뭐 끝났고요. 트레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와 진짜 명장면인데. 네. 아 이것도 못 잡았어요. 리신 뭐? 리신은 이블린을 봤는데 이블린 리신 못 보죠. 못 보죠. 네, 리신은 앞도 안 보이면서 잘 이런 거 잘. 남이었어요. 그럼 도망 가겠죠? 방어 타고 그렇죠. 빨량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거 바로 스틸만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끝났어요. 네, 아이고 뭐야 게임 왜 끝나버렸네. 빨량 팀 포탑이 파괴. 그리고 또 앞점프하겠죠.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역시 아쉽게 패배. 딜량 이번에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사실 리산드라도 딜을 잘 넣었기 때문에. 에이, 이번에 좀 딜량 힘들지 않을까. 거기다가 베인도 딜을 잘 넣었어요. 네 이번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볼까요? 리산드라가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같은 그 외에는 1위에요. 팀 내에서 1위 했네요. 근데 리산드라가 이번에는 또 워낙 잘해줘서. 근데 그렇게 흥한 리산드라하고 약간 망했던 카시아움에도 딜량이 거의 비슷하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 좀 카시오페아가 잘 뭔가 좀 팀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아쉬운 게 좀 몇 번 보이네요. 팀 그 사람의 사람 말고 좀 조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카시는 도주기가 없다는 점이 라인전 단계에서 위험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한타 때도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우리 팀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건 확실한 탱이 필요한데 그게 좀 계속 없어요. 팀에. 그게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마지막 3경기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